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O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일이고요. 모처럼 에르투 공시 나온 게 있어서, 그리고 에르투를 좀 글을 업로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짧게 5분 분량으로 간략하게 에르투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르투가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6,540원입니다. 최근 주가는 뭐 한 6,000원 초중반에서 좀 횡보 중인데요. 오늘 주가가 오른 거는 뭐 간만우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간만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만우한테 에르투가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간만우랑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간만우와 관련해서 에르투가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 에르투로 돌아오면 에르투가 왜 최근에 못 가느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과 지금은 좀 달라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좀 잡주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1분기, 2분기는 사실 되게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업들 자동차, 반도체, 화학, 여기 실적들이 3분기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클상 이제 반등 사이클이기도 했고, 올라가는 사이클이기도 했고, 스프레드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뭐 언택이나 아니면은 바이러스 관련된 바이오들이 좀 잘, 제약 바이오들이 잘 갔는데, 이제 10월 달부터 좀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언택도 좀 주춤하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바이오도 좀 주춤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 발표되기 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좀 사람들이 매수하는 강한 그런 주도주가 그때 좀 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9월 달, 10월 달에 잡주로 일시적으로 조금 관심이 좀 왔기 때문에, 잡주라든가 테마주, 정책주 이런 게좀 좋았었는데, 10월 달부터 좀 변화가 나온 게, 10월, 11월 달부터 이 실적들이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NR들이 레포트를 그때부터 상향 TP를 막 올리기 시작하고요. 반도체도 좋아지고, 대형주가 좋아지니까 이 잡주들한테 갈수 있는 수급이 거의 비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3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 시즌입니다. 감사 시즌에는 기본적으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한 20개 정도가 거래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 특히 시총이 낮은 이 기업들은, 흔히 말해서 잡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한테는 좀 피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에이루투는 상장 폐지될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좀 시장은 좀 겁을 먹습니다. 이런 잡주에 대해서 겁을 먹기 때문에, 그냥 잡주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이 잡주 투자하기엔 좀 좋은 시즌은 아닙니다. 소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지금부터 3월 달,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 때까지는, 3월 말까지는, 구체적으로 3월 28일이죠. 3월 20, 뭐 7일, 8일. 이때까지는 좀 되게 힘들다. 잡주는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즌이다. 요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르투 관련해서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최근에 전환사채들이 계속 이제 상장이 되고 있고요. 그들의 평단은 제가 에르투 1편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5천원 초반이거든요. 5천원 전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영상에 찍었던 게 이제 주주총회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주총회가 되게 중요하다. 주주총회에서 얘네들이 할 게, 그때 당시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의 건, 그리고 정강임 변경,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사 선임은 생각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CB 중에 납입되는 제가 잘 기억이 지금은 잘 가물가물한데 거기가 200억이거든요. 그거를 아마 납입하는 측에서 최대 주주가 이사를 그쪽 사람들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관 변경은 아무래도 사업 목적 추가가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왜 인터넷이 안 되는지 열리지가 않네요. 사업 목적 추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 바램은 뭐 전환사채 한도를 좀 늘리는 것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목적 변경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사진을 좀 교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3월로 연기가 됐죠. 요번에 공시가 떴는데,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3월로 연기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3월 19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3월 19일. 원래는 2월 17일이었는데, 3월 19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서, 애매한 날짜였어요. 2월달은 어차피 3월달에는 또 감사 시즌인데 2월달에 굳이 이거를 이런 걸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좀 좋은 모멘텀들은 한 방에 빵 터트려야 이게 좀 효과가 있지. 뜨뜻미지근하게 하나씩 해주는 건좀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잡주들은 계단식 우상향이 아니라 한 방에 상한가 한세번 나오면서 가줘야 이 주가를 올리는 측에서 맘놓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주총회 날짜가 2월달이 조금 애매했었는데 3월 19일로 잘 연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 이제 전환사채 그몇 가지 중에 잔금 납입 되는 게 있는데요. 전환사채를 재매각한 것 중에서 그 날짜도 그 비슷하게 옮겨놨기 때문에요. 아마 그때쯤 해가지고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은 피해야 돼요. 예. 시장은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돈이 많은 누군가가 결국 매수를 해줘야 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반대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는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시세로 분출이 나오는 거죠. 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 측이나 이런 이 종목을 아주 잘 아는 내부자들이어야 하는데 글쎄, 지금 이 가격에서 굳이 무리하게 매수를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모멘텀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월만 버티자. 한두달 남았네요, 이제. 두달 남았으니까 두 달을 좀 버텨보시고, 두달 뒤에 환골 탈퇴해가지고, 살아남은 애들은 또다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에이루트는 당연히 살아남을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실적 주들이 좀 주춤거리고 시장이 조금 매수할 종목을 마땅히 찾기 어려울 때 그때 이런 잡주들이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극명하게 실적 좋은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그런 시장의 수급이 시장의 돈이 그런 쪽으로 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는 화학 관련된 화학주들도 실적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 중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싼 PBR이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여겨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시장이 그런 쪽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잡주가 가려면 걔네들이 한번 다 상승하고 나서
시장에서 더 이상 얘네를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매수할 수 있는 애가 누굴까라고 고민을 할 때, 그때 아마 잡주 쪽으로도 좀 돈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저희가 이뭐 에이르터 같은 거를 사가지고 저희가 이 주가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돈이 뭐 물론 뭐 몇십억 대 있다면 뭐 주가를 올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는 시장을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종목의 시세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만들어주는 가격 흐름에 맞춰서 좀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3월까지는 조금,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선 2월 달, 뭐 3월 주총 전에 급등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알수 없는 거고요. 일단 저는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려면 확률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항상 보면은 결과적으로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벌써 또 10분이 넘어갔네요. 예. 그래서 모두들 에이르투 갖고 계신 분들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또 존버하다 보면 좋은 모멘텀이 올 것으로 믿고 있고요. 늘 긍정적이고 시장에 살아남으셔서 꼭 존버를 잘 하셔서 지금은 어렵지만 크게 익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이르투 영상은 아마 다음번에는 실적 나오면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